할렐루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길 TV의 이성필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시간상 22절에서 25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시대에 있어서 누가 역사의 축이냐고 물으면 답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 직장 생활에서 역사의 축은 누굽니까? 회사를 자신의 마음대로 할수 있는 사장이 직장의 축입니까? 그래도 내게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위에 부장이나 과장들이 실세일까? 내 인간관계나 내게 속한 여러 분류의 모임에서 축은 누구입니까? 모임의 회장이 축입니까? 실세입니까? 또 역사적 환경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나라의 축은 누굽니까? 대통령입니까?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입니까? 민주주의 국가이니까 국민입니까? 아니면 시민 단체들입니까?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모든 분야에서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역사의 축입니까? 이 세상은, 역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답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그 사람이 바로 역사의 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확실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환경과 인간관계가 그를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나의 모든 인간관계와 환경의 중심은 바로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확실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엄청 당당합니다. 역사의 중심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내 직위와 상관없이 내가 직장의 축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직장으로 보내셨는지를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신앙인은 사명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내 업무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려운 일들을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늘 내 곁에서 하는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 마음 자세입니다. 둘째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내가 가져야 하는 뚜렷한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내가 가져야 하는 역사의 중심의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내게 확실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 회사를 축복하십니다. 왜요? 역사의 축인 내가 거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터에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가정과 국가와 이웃, 내가 속한 모든 모임에서 이 중요한 영적 비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로 역사의 축이요 실세인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정글에 도전하면서 리빙스톤은 종종 자기의 동료들과 자기의 안부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존재 이유가 다할 때까지, 나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어야 풍랑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렁이는 풍랑의 한복판에서 찬양할 수 있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돕는 역사의 축이요 지도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축으로 산다는 말이죠. 본문 23절에서 바울은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사명을 주시어 사람과 환경의 축으로 삼으셨지만 자신의 축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축으로 내가 그분께 속한 것임을 알고 살 때 내가 역사의 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